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자, 구독자 한 분께서 메일로 되게 신기한 거를 제보해 주셨어요. 이분이 영상을 첨부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영상이 좀 지루할까봐 내레이션을 추가했습니다. 전자레인지 안에 파리가 있습니다. 거침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약 30초 정도 돌렸습니다. 5, 4, 3, 2, 1, 땡! 30초가 지났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에이, 당연히 죽었겠지. 띠용! 어떻게 살았지? 아, 저는 일단은 웃긴 게 손님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 알바생분이 전자레인지에 돌린 게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상황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알바다가 파리가 너무 많은 거야. 파리를 잡아야 되는데 마침 파리가 전자레인지 안에 딱 들어가 준 거지. 그래서 얼른 문을 딱 닫고 돌렸어, 전자레인지를. 돌리고 이제 당연히 죽었겠지 하고 딱 열었는데 뭐야? 살아있는 거야. 내가 왜 살아있지? 궁금해서 이번엔 영상을 찍으면서 한 번 더 돌렸겠죠? 그리고 저한테 메일로 보냈을 겁니다. 사실 알바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하는 게 쉽진 않을 텐데 어쨌든 제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실험은 바로 파리와 같은 작은 곤충을 전자레인지 안에다 넣고 돌렸을 때 과연 정말 살아있을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됐을까? 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실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여러 마리를 가지고 하는 실험이 더 정확하긴 하겠지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런 실험 하는 것도 좀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한 외국 유튜버는 개미를 하자 20마리씩 실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했고 딱 한 마리만 잡아왔습니다. 이 개미를 전자레인지 안에다 넣고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자, 이 종이컵을 그대로 돌리면 종이컵은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통 안에다가 넣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미가 플라스틱 통으로 성공적으로 옮겨졌고 바로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0초? 15초 정도만 돌리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자, 돌려볼게요. 열어볼게요. 제발. 살아 있습니다, 개미 지금. 개미야! 다행이다! 살아 있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살아 있어서 좋긴 한데, 이번에는 시간을 좀 더 길게 해서 돌려볼게요. 아까는 한 10초에서 15초였다면, 이번에는 30초 정도 한번 있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돌렸습니다. 웬만한 생명체라면은 이 전자레인지 안에서 살 수가 없을 텐데 개미는 과연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개미는 살아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등장했던 파리 그리고 방금 실험한 개미 모두 전자레인지 안에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얘네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쏴서 음식물에 있는 물분자를 진동시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는 네, 이 영상에서 제가 전에 다뤘었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세요. 발생된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 반대편 벽면에 부딪혀 반사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형을 만들어내죠. 이 파형을 보시면 어떤 부분은 이렇게 진폭이 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진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파를 정상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안에서도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지점이 있고 굉장히 낮은 지점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음식을 골고루 데우기 위해 전자레인지 안에 이러한 회전판이 존재하는 것이죠.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 파장의 길이는 약 12cm 정도로 열점과 열점 사이의 길이는 약 6cm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면 개미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개미는 파장과 파장 사이에 쉽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좀 뜨거운 것 같은데? 하면서 자리를 옮기고 에너지가 낮은 지점으로 옮겨다니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개미는 몸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즉, 빠르게 열을 배출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고온을 버틸 수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잘 자라. 아직 안 떨어졌네? 안녕.